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여기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 테이프는 제가 뜯은 상태고요. 요거는 제가 또 다육이를 산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람들 다육이라고 써 있죠. 보이신다나 모르겠네. 지금 화면이 어두워. 저기 너무 환해가지고 제가 영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람들 다육에서 이번에 이벤트를 했어요. 금다육이 나눔 이벤트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엘콘금철아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인데요. 어제 택배가 왔는데 어제는 제가 집에 없어가지고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시가 넘었고요. 택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가람들 다육에서 당첨된 엘콘금철아 언박싱을 할 건데요. 사은품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뭐죠? 이름표.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이렇게 꽃무늬 이름표를 한 봉지 넣어주셨네요. 어우, 가람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쁘게 키워볼게요. 요거 저기 뭐지? 이벤트 당첨됐을 때 사장님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불을 덮고 왔습니다. 밑에는 없고요. 일단 이 박스를 내려놓고 자, 오우, 이벤트 당첨된 거는 제가 다육생활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싱그린 다육에서 이벤트 첫 번째 당첨됐을 때 조그만 국민이 걔네들 하나 왔었고요. 이번에는 가람들 다육에서 두 번째로 제가 이벤트 당첨이 됐습니다. 다육생활 하면서. 오, 축하할 일이죠? 자, 언박싱을 하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아, 하얀 이불을 덮고 왔는데요. 엘콘금 철화예요. 하라, 마나. 이렇게 왔는데 얘를 적심을 해서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심 칼도 있는데 준비를 지금 현재는 안 했고요. 여기 적심하고 여기 적심하고 해서 여기도 그러네. 적심을 해서 한번 키워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저는 요 아이 지금 적심을 안 하겠습니다. 적심을 안 하고 제가 조금 더 크면 그때 가서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애기가 너무 아가아가예요. 엘콘금이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가아가해서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밭에다 심어줄지 아니면 화분에다가 심어서 조금 상토를 비율을 좀 높게 해서 심어줄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람대 사장님. 아이 잘 도착, 이벤트 주신 엘콘 금철아 잘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키워서 적심을 해볼게요. 지금은 아직 너무, 지금 자르면, 좀 아가가해서 위험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적심을 안 하고 그냥 요대로 키워볼게요. 자, 제가 커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민의 옥상 다육이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가람들 다육에서 이벤트 당첨된 엘콘 금철아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민의 옥상 다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